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잠실 학생 체육관입니다. 2017-2018 정관장 프로농구를 서울 SK대 안양 KGC의 양팀 간의 3라운드 맞대결 중계방송 해드리겠습니다. 이상윤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벌써 어느덧 중반이 넘어오고 있는 KBL입니다. 이제 3라운드인데요. 양팀에게는 3라운드 첫 경기. 먼저 홈팀 서울 SK. 역시 라운드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초반 김선영 선수의 부상 공백이 크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최근 4경기 동안 또 1승 3패. 최근 부진이 좀 이어지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SK는 그 체력적으로 조금 힘들어 보이고 있어요. 예. 전체적인 선수가요. 그 1라운드에는 7승 2패, 2라운드에는 6승 3패, 네. 그리고 3라운드에 지금 5승 4패를 했거든요. 점점 라운드가 지날수록 지금 승이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김선영 선수가 빨리 돌아와야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반면 안양 KGC는 3라운드 이 전승을 노려봤었는데 마지막 전주 KCC와의 접전, 연장 접전 끝에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상승세는 상승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 네. 선수들이 워낙에 지금 컨디션이 많이 올라와 있고 김승기 감독이 또 체력 안배를 해주려고 애는 쓰고 있는데 네. 그래도 뭐 좀 많이 뛰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그 사이먼, 오세근, 피터슨 또 이제도 양희종 선수까지 아주 컨디션이 지금 매우 좋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양팀의 상대 전적은 2승 1패로 서울 SK가 현재까지 앞서 있습니다. 그럼 잠시 후 양팀의 4차전 맞대결 함께 하시겠습니다. 잠시 학생 체육관입니다. 다시 잠실 학생 체육관입니다. 서울 SK 대 안양 KGC의 맞대결. KBL 최초의 250만 관중 돌파 오늘 경기. SK 입장에서는 뭐 팬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날인데요. 아, 20여 년간 참 이 SK 이거 학생 체육관에 참 많은 팬들이 찾아왔네요. 네. 그러면 학생 체육관도 굉장히 네. 오래된 체육관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참 많은 역사가 있고 이상현 지금 뭐 해설위원께서도 참 이 정말 오래된 그런 추억을 저한테 경기 전에 잠시 얘기해 주셨는데 한번 시청자 여러분께도 소개해 주시죠. 네, 아니 77년도에 예. 이 체육관이 처음 완공이 됐는데 네. 그때 당시 제가 중학생이었어요. 아. 근데 서울시 중학교 그 대회 결승전이 여기서 열렸었는데 아. 그때 이제 비가 좀 많이 와갖고. 처음에 이제 되자마자 이제 개관식을 결승전을 했는데 네. 그때 비가 새가지고요 경기를 못해서 저 옆에 있는 영동고등학교에 가서 한 기억이 납니다. 아, 끝까지 못했군요. 네. 네. 자, 이상윤 위원도 뭐 이곳에서 사실 뭐 감독으로서도 과거에 역시 경기를 치렀었고 참 인연도 많은 곳인데 아, 참 많은 팬들이 이렇게 또 KBL을 사랑해줬고 그 중심에 SK라는 또 팀이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네, 그 예. SK에서는 또 이 그 관중을 모으기 위해서 예. 굉장히 마케팅을 열심히 하는 구단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예. 그래서 다른 구단도 열심히 하지만 관중들이 와서 굉장히 즐겁게 보고 가는 구단 중에 하나예요.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SK 입장에서는 의미가 있는 그런 날인데요. 현재까지 KBL 순위를 살펴보도록 할까요? 원주 DB가 최근 4연승과 함께 1위로 올라서 있고 지난 경기 패했던 SK가 이제 2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전주 KCC도 역시 공동 2위, 그리고 4위권의 안양 KGC인데 야, 공동 4위 울산 현대 모비스 안양 KGC가 4위에 있지만 지금 3위 1위의 팀이 있는 팀 감독들은 굉장히 안양 KGC와 울산 현대 모비스를 견제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 모비스 같은 경우는 지금 7연승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이 팀과 3경기 차밖에 안 나요. 그렇죠. 굉장히 무섭습니다. 네. 양 팀 지난 맞대결은요 지금 다 모두 다 3경기를 안양에서 먼저 치렀어요. 네. 이런 경우도 드물긴 할 텐데 1차전, 2차전은 모두 원정을 나섰던 서울 SK가 승리를 가져갔고 지난 3차전은 그러나 안양 KGC가 일단 반등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KGC가 지금 8연승을 할 때 예. SK를 꺾었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KGC는 이제 달라진 모습이고 서울 SK는 이제 홈 경기를 치르게 됐는데요. 지난 경기
최근 4경기 1승 3패를 당할 정도로 분위기가 좋지 않은데 역시 좀 강팀들을 만난 것도 있었어요. 네, 강팀들을 좀 만났고요. 또 그 좀 하위권에 있는 팀한테는 좀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문제는 외곽 수비인데 상대팀 석점슛 시도의 성공률이 팀 가운데 10개 팀까지 가장 많은 석점슛을 상대에게 허용을 하기 때문에 사실 지난 삼성전도 시작하자마자 문경현 감독이 외곽을 막으려 했는데 이제 외곽을 허용을 하면서 뭔가 큰 게 보였어요. 네, 드랍전이 어느 정도 좀 1, 2라운드에 좀 먹혀 들어갔는데 네. 3라운드 되면서 그게 좀 안 되고 단점이 좀 그 각 팀에서 분석이 또 되니까요. 그렇습니다. 외곽 찬스를 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자, 역으로 이제 KGC는 오히려 장거리포가 장전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 피터슨 선수의 합류 이후에 확실히 달라진 모습에 외곽이 좀 강점 정도까지 지금 부각되는 그런 KGC의 모습이에요. 네, 피터슨 선수가 워낙에 또 개인기가 좋고 빠르고 네. 점프력도 좋기 때문에 또 어린 선수고 네. 가면 갈수록 지금 뭐 경기력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자, 꾸준히 연승을 타다가 이 KCC와의 군산에서의 맞대결 결국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연장 접전 끝에 패배하면서 일단 연승이 마무리됐죠. 네. 자, 오늘 양 팀의 라인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 SK 최원혁, 최준용, 안영준, 김민수, 혜인주 선수인데요. 역시 3라운드 평균 시간 출전 시간이 늘고 있는데 출전 시간만큼 이제 득점이라든가 다른 기록도 늘어야겠죠. 네, 뭐 득점, 리바운드 그리고 또 안영준 선수가 슛도 괜찮지만 좀 리바운드 이런 걸 또 좀 열심히 해줘야 될 겁니다. 네, 신랑 후보로서 도전하고 있는 안영준 선수인데 최근 들어서 팀 내 부상자가 늘면서 비중이 커지고 있습니다. 안양 KGC입니다. 이제도 양희종, 강병현, 오세근, 사이먼 선수 이제는 올라갈 일만 남았다는 강병현 선수인데 아, 두 경기 전에는 상 잘했는데 지난 경기 또 좀 아쉬움이 남았고 조금만 더 강병현 선수가 자신의 역할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네, 자신 있게 예. 슛도 그렇고 좀 자신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강병현 선수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오늘도 역시 강병현이 터져주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오세근, 양희종, 이제도 사이먼은 다 터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강병현 선수까지 터져주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양 팀 이 상위권으로 지금 도약을 하고 있었던 이 KGC 그리고 계속 지켜내고 있는 SK인데 서울 SK는 어떻게 보면 이번 4라운드가 굉장히 앞서서 오프닝에서도 이상윤 해설위원께서 얘기를 해주셨지만 큰 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역시 헤인즈 선수의 이 완벽한 상태가 지금 아니기 때문에 상황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오늘 양혜종 선수도 역시 안면 마스크를 쓰고 최근 뭐 단황면에서 좋은 기록을 내고 있는 양혜종 선수입니다. 자, 먼저 흰색 유니폼에 안양 KGC가 공격을 이어갑니다. 이재도입니다. 자, 지금 학년이 한 학년 차일 거예요. 지금 이재도 선수가 선배일 건데 그렇군요. 최원혁 선수보다 예. 한양대 네. 1년 동문이에요. 아하. 일단은 일단 깔끔하게 출발하고 있는 KGC입니다. 자, 걸렸어요. 이재도의 스틱. 오른쪽에 강병현이 있고 이재도 직접 뱅크샷을 시도 성공. 자, 이재도 선수 뭐 앞에서 스틸에 또 석공 득점에 아주 잘하고 있네요. 그렇죠. 네. 최원혁, 안영준, 오준관, 사이드 쪽 김민수, 반대쪽 헤인즈 쪽 헤인즈 올라갑니다. 성공. 자, 이로 추격하는 서울 SK. 이재도, 정면, 사이먼, 탑에서 약간은 먼 거리 석점 시도 노골입니다. 헤인즈가 골 밑 컷인 들어가는 김민수에게 김민수 다시 외곽으로 최진혁 먼피하고 안영준 우중간 석점 시도 안영준 길었습니다. 티빈 강등을 잡을 때 최진혁의 반칙. 자, 역시 안양 KGC가 앞선 1, 2차전을 내줬던 이유는 리바운드에서 계속 뒤졌었는데 오늘은 일단 SK 입장에서는 리바운드를 잘 잡아줬던 최부경 선수가 엔트리에서 빠져 있습니다. 네, 최부경 선수가 이제 무릎에 좀 무리 차기 시작해서 예. 그거를 조금 빼면서 뛰고 그랬었는데 예. 이제는 좀 쉬어야 될 시기가 온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SK 입장에서는 한 2주 정도를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SK 입장에서는 최부경, 뭐 최준용, 김민수 선수가 이 선수들이 함께 뛸 때 리바운드 통합이 거의 13개, 14개가 되거든요. 이 세 선수의 합이요. 이제 시즌 처음에
네.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헤인즈 선수는 있지만 골밑을 국내 선수들이 언제까지 그렇죠. 버텨줄 거냐 그게 제일 의문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3라운드까지는 지금 잘 버텨왔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뭐 대들 보죠. 그 기둥인 그 최부경 선수가 지금 쓰러졌어요. 예. 그래서 SK에서는 이게 굉장히 지금 비상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뭐 김우겸 선수도 있긴 있지만 네. 그래도 최부경 선수가 골 밑에 버티는 게 좀 이 무게가 좀 달라지죠. 스피드 무브 이후에 사이먼이 일단 내줬고요. 이제도 공격 시간은 12초. 사이드 뺄 때 양의종에게 내줄 때 자 일단은 반칙이 나왔고요. 역시 SK는 이 김선영 선수의 초반 부상이 상당히 크게 느껴지는데 일단은 그 살이 안 오는 시점부터가 좀 지체됐다고 해요. 그래서 네. 좀 시간이 좀 계속 걸린다고 하는군요. 계속 걸리고 예. 있고요. 그 올스타전 끝나고선 한번 운동을 좀 해볼까 했었는데 예. 그게 또 안 될 것 같다고 그러네요. 아하. 그래서 지금 6라운드 초반 5라운드 말, 6라운드 초반하고 플레이오프 아마 그쪽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완벽하게 질 때 와야겠죠? 네, 그게 맞습니다. 예. 자, 양의종의 석점 시도 깨끗합니다. 아, 양의종 선수. 야, 이게 슈터예요. 네, 요즘 뭐 40%예요. 그렇습니다. 성공률이. 연기훈 베이스라인 돌파, 블락 한번 피했고 블락에 걸렸네요.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도. 또 던지나요? 양의종 이번은 오중간에서 석점 돌아갑니다. 석점포. 예. 오랜만에 세리호니. 양의종 선수가 굳은 일하고 또 뭐 리바운드 수비수 아니었어요? 네. 야, 수시 저렇게 작년하고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요? 아, SK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석점을 허용하는 거에 대한 그런 지금 무경 감독이 신경 쓰는 부분이 강하게 있는 거잖아요. 네. 아, 변기현 여기서 헤인즈 패스를 받지 못했습니다. 아, 양의종이 좌중간 오중종에서 한 방씩 터트려주면서 분위기를 완전히 초반 KGC 쪽으로 끌고 왔습니다. 네, 제가 작년에도 좀 이 해설을 맡았었는데 예. 이렇게 들어가는 거 못 봤거든요. 양의종 선수. 그렇습니다. 내가 비시즌 기간에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자, 스틸 성공. 최준영. 자, 투앤다 큽니다. 최준영. 자, 일단 넘어갔던 분위기를 최준영이 덩크로 만회합니다. 네. 뱅크샷 놓고 베이스라인 돌파 재현혁 다시 이현석이 내줬고요. 변기훈 이제 이현석에게 이현석 오중간 오픈 석점 짧았어. 최준영 선수의 덩크가 있었고 앞서서 최준영 선수 리바운드 할 때 네. 파울을 해서 지금 파울이 두 개가 됐어요. 개인 파울이 그러네요. 그래서 조금은 화가 났습니다. 최준영 선수 똑같이 박스아웃을 했는데 왜 나한테 그러냐 예. 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저기 그 심판이 볼 때 최준영 선수만 보는 게 아니거든요. 예. 네. 최준영도 개인 반칙 두 번째 반칙이 됐습니다. 오세계 골밑 쪽 다시 사이드 양희종 또 던집니다. 석점 시도 또 들어갑니다. 세 개째. 야 진짜 대단하네. 야 이거 양희종 선수의 아니 헤이즈 선수가 네. 좀 날라왔단 말이죠. 전성기인가요? 네. 아 바로 연습 선수의 슛은 들어가지 않았고요. 헤이즈 들어갑니다. 13대 6입니다. 양의종, 강병현 좌중간 사이먼 반대쪽 또 허용합니다. 또 들어갑니다. 아, 4개 던져 4개 모두 성공. 양의종 선수 막아줘야 돼요. 아 대단해. 무시무시한 양의종의 석점포 시작과 함께 4개를 던져서 4개 모두 성공. 퍼펙트 12점입니다 16대6. 4분 30초가 지났고 10점을 앞서 있는 안양 KGC입니다. 지금은 어쩔 수 없는 지금 작전 타임 선택이네요. 뭐 점수차가 벌어져서 한 것보다도 양의종 선수 저 3점슛 4개가 성공되면서
그것 때문에 지금 저 작전대회 부른 거예요. 네, 저희가 3라운드 석점 성공률 양의종이 50%라고 했는데 오늘 4라운드 첫 경기 100%입니다. 네. 전성현과 피터슨 팀 기록까지 올라오고 있는데 서울 SKA 어떻게 보면 해결해야 할 문제, 이 외곽을 상대에게 너무나 많이 허용하는 3점포 허용률인데 오늘도 벌써 4개째입니다. 자, 연습을 많이 했는데 지금 작년하고 그 슛이 나가는 게 달라졌어요. 네, 네, 많이 위로 좀 띄우려고 그렇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이게 손가락에서 아주 잘 나가네요. 흔히 말하는 무지개포라고 네. 해야 될까요? 네. 네, 그리고 거기에 자신감까지 붙었는데요. 그러네요. 네. 지금도 사실 마지막 네 번째 슛은 헤인즈가 이제 블락을 오는 장면도 네. 있었는데 과감하게 던져서 성공을 시켰습니다. 아마 1쿼터 5분도 안 지났는데 3점 슛 4개 성공시키는 양의종 선수는 아마 이 KBL에서 처음일 거예요. 네. 본인 기록이. 그렇습니다. 자, 분위기가 KGC가 사실 이 KCC와 사실 연승을 쭉 타다가 한번 지는 팀들이 계속해서 좀 후유증을 겪는 경우도 이런 것도 볼 수가 있었는데 네. 과연 KGC는 그 분위기를 바로 또 벗어날 수 있을지 오늘 경기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난해 우승팀 챔피언 결정전도 우승을 차지했던 안양 KGC가 미용을 되찾고 있습니다. 정재용 선수가 이제 투입이 됐고요. 네, 이재드 선수가 타이트하게 붙으면서 파울을 네, 했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양 팀의 앞선 세 번의 맞대결은 SK가 앞설 수 있었던 것은 딱 한 가지 기록, 리바운드밖에 없었거든요. 정재홍 좌중 간척 헤인즈에게, 헤인즈 블락 걸렸어요! 그리고 또 달리는 이재도, 이번엔 오중간 강병현. 강병현 던집니다. 망설이다가 던졌는데요. 티빈 사이먼 이바운드 쳐냈고 다시 정지용이 달려갑니다. 당치 않네요. 오중간 쪽 셋업이 됩니다. 이현석 다시 정지용 막혔고 이제 던집니다. 석점 성공. 정재영 선수 점수 올라오고 있죠. 네, 정재영 선수도 가끔 던지는 슛이 성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난 SW 때 20점을 넣었던 정재영 선수였고요. 그렇죠. 한국과의 경기에서 좋은 활약을 펼쳤습니다. 양의종 개인 통산 한 경기 최다 석점 슛이요. 2015년 5개가 최다군요. 개수 자체도 오늘 할 수 있겠는데요. 네, 벌써 오늘은 현재 4개입니다. 벌써 12점이니까 예. 본인이 파울만 좀 많이 안 하면 뭐 득점도 뭐 많이 하겠는데요. 오, 야, 볼이 날아가는 게 그러네요. 네, 좀 달라졌어요. 예. 두 번째는 놓쳤습니다. 네. 헤인즈 정민 최준영 컷 헤인즈 성공. 17대 11 추격하는 서울 SK. 이재도 네, 지역 방어죠. 사이먼 공격 리바운드 다시 사이먼 두 명 앞에서 성공입니다. 여유가 있죠. 네. 3천 치고 들어가다가 헤인즈에게 헤인즈 다시 사이드 쪽 잘 봤어요. 김우경 지금 서울 SK의 득점은 앞서서 정재용의 석점 헤인즈의 6점 최준영의 2점이 나고요. 일단 정재용 선수는 뭐 리딩이고요. 네. 이현석 선수는 이제 수비수로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수비 쪽에 좀 치중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양의정 이번엔 넣고 정재용 선수가 아주 그냥 득점같이 달겨드네요. 네. 네. 넣으려고 들어갈 뻔했어요. 예. 이현석 최준영 오른쪽 오중간 오픈 헤인즈의 석점 시도 넣거립니다.
빠르게 아울렛패스 넘어옵니다. 오세근. 아직 오늘 경기에서 득점이 없는 오세근 선수입니다. 반대쪽 길게 이재도 좌중간 직접 한번 속이고 던집니다. 네. 이재도도 터집니다. 아, 오늘 KGC도 잘 터집니다. 예. 오늘 다섯 개째 석점이 꽂히고 있는 안양 KGC. 가로채기 시도 양희종 반칙 선언. 연속적으로 볼이 갈 때. 자, 여기서 일단은 이재도의 석점 장면이고요. 서울 SK가 대거 3명의 선수를 다시 교체했어요. 안영준과 김민수 그리고 화이트가 투입이 됐습니다. 네, 헤인즈 시리하네요. 네, 헤인즈 선수가 조금 부진해요. 네. 아, 그래서 화이트 선수를 좀 내보냈네요. 그렇습니다. 김민수의 스크린을 요청합니다. 정재영 반대쪽으로 돌아 들어가서 열렸고요. 왼쪽 내준다는 게 피터슨이 알았습니다. 그리고 역시 피터슨으로 바로 바꿔줬죠. 네. 오세근 블락에 걸립니다. 재준영의 블락. 재준영 선수도 키가 있죠. 예. 화이트 석점 시도 이뤘어요. 최원혁 선수가 이제 다시 투입이 되고요. 정재홍을 교체해줍니다. 아, 피터슨 선수. 최원혁 선수도 좀 탑에서 굉장히 타이트하게 디펜스를 하는 선수거든요. 네. 피터슨은 경계하는 거군요. 수비 쪽에서 좀 뻑뻑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는 거죠. 네. 돌아나온 양희종 던질 듯 던지지 않습니다. 앞에선 화이트의 수비. 양희종 펜트존 앞쪽까지 가서 다시 뒤에 피터슨. 공격 시간은 3초 남았습니다. 피터슨 시간 확인하고 올라갑니다. 플러터 리메 일단은 맞았어요. 아, 리메 맞았고 다시 빼줍니다. 양희종 반대쪽 던집니다. 석점 길었습니다. 일단 김민수가 리바운드를 가져가고 가로채기 전성현 다시 터치업. 자, 양쪽에 지금 벤치 쪽에서의 터치아웃이 좀 엇갈렸는데 자, 보실까요? 다시 한번 스틸을 노렸고 KGC의 안양 KGC의 볼이 선언됐습니다. 자, 일단은 수비를 더 할 수 있는 듯 슈터들을 또 투입을 시키네요. 변기현이 투입됩니다. 최준용을 쉬게 해줍니다. 네, 좀 멤버 체인지를 많이 하고 있죠. 예. 피터슨 돌아보는 SK가 3개, KGC가 1개입니다. 피터슨 오른손 슛 잘 봤어요. 최원혁 뒤쪽으로 연기훈 화이트 좌중간 투 제각으로 빼줍니다. 흘렸어요. 아, 그냥 흘립니다. 네, 턴오버가 있네요. 드리블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화이트 선수고요. 전성현이 안쪽 오세근에게. 오세근. 아, 오세근 선수도 오늘 좀 득점이 잘 되지 않네요. 네, 슛률이 좀 떨어지고 있어요. 예. 안영준 올라갑니다. 아, 이걸 놓쳤어요. 그 대학교 때는 이게 100% 다 들어갔거든요. 예. 안영준 선수가 리바운드를 잡아서 본인이 드리블 굉장히 빨라요. 예, 치고 들어가서 레이업까지 붙이는 완면성공이 굉장히 좋은 선수인데. 네. 아, 이게 안 되네. 그러네요. 예, 그래도 시도는 아주 좋았네요. 22대 11. 지금 더블 스코어가 나고 있고요. 이제 58초 남아 있는 1쿼터입니다. 아, 오세근 선수가 일단 교체되는데. 네. 자, 득점이 없었어요. 오세근 선수 9분 20초를 뛰고 9분, 네. 9분을 뛰고 그렇죠. 요 정경기였죠. 예. 그 KCC하고 연장전 들어가기 전에 1, 2분 전에 손가락을 좀 다쳤었거든요. 그렇겠죠. 네. 예. 그거 후유증일 수도 있고요. 그렇군요. 네. 일단 그러면서 김철욱 선수가 대신 투입이 됐고요. 최은민 선수. 네. 자, 드리블 성공. 강병현 선수, 오세근 선수. 강병현은 7분 14초, 오세근은 9분 2초를 뛰었지만 두 선수 다 무득점을 했습니다. 그러나 팀은 뭐 더블스코 이상으로 앞서 있어요. 뭐 양희종 선수가 지금 득점을 3점 슛을 4개 포함해서 13득점을 하고 있네요.
SK 팀 득점보다 많군요. 여기 몇 분째 걸린지. 화이트. 안영준. 최준영 한번 밀어보는데요. 너무 강했습니다. 김철욱의 리바운드. 최준영 선수가 좀 파워를 얻으려고 했었는데 예. 그게 안 됐어요. 피터슨 달리기 시작합니다. 최원용 사이드 스텝. 다시 피터슨 한 번, 두 번 뒤로 빼줍니다. 바로 던집니다. 성공! 지금 이곳저곳에서 터지면서 이제 전성현 선수까지 득점에 가세합니다. 전성현 선수는 원래 3점 슈터죠. 예. 26대 11. 꽁꽁 묶여있는 서울 SK. 아, 지금 너무 벌어지는데요. 원샷 롤입니다. 한 1초, 2초 정도의 버터플라이와 샤클락의 차이가 있고요. 화이트 할 때 반칙을 했고 안양이 지금 팀 파울이 여유가 있군요. 네. 한 개가 더 여유 있습니다. 세 개 했습니다. 조심해야죠. 6파울이 될 수 있습니다. 고의적인 파울. 그렇군요. 화이트 원신을 노립니다. 화이트 아일레이션. 아, 지금 아이솔레이션을 하는 과정에서 일단 김철욱이 다시 한번 또 반칙으로 끊었고요. 자, 그러면서 일단 지금 이제 팀파울을 걸렸고요. 6초가 남은 상황. 김동훈 선수가 또 새롭게 출전했네요. 네. 디리그에서 상당히 득점에서는 잘해줬던 김건우 선수였는데요. 네, 그렇죠. 예. 김건우 선수가 뭐 슛도 좋고요. 그렇죠. 네, 일단 개인기가 좋은 선수예요. 네. 자, 선수 좀 많이 바꾸네요. 네, 득점을 남았는데. 하기 위한 팀과 득점을 막기 위한 팀. 네. 김건우 선수가 다시 투입됐습니다. 그래서 화이트 선수가 아이솔레이션을 좀 시도하려고 했었는데요. 네. 화이트와 투맨 게임. 화이트 올라가 정원엔 다크! 3점 3초! 자, 3점 네. 4초고 피터슨 빨라요! 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1쿼터 종료 26대 13 더블스코어 안양 KGC가 앞서갑니다. 양희종 선수의 무려 석점슛 4개 13득점이 빛났던 1쿼터였습니다. 잠시 후 2쿼터 이어드리겠습니다. 잠실 학생체육관입니다.